또 아침부터 싸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사실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데 그냥 안 되는 느낌. 부정적인 패턴 속에 빠져버렸다. 나 혼자 똑같은 생각 또 붙잡고 있으면 뭐하나. 다른 거 한번 볼... 어? 이 책 봐라. 어쩌면 실마리를 찾...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연간 160만 명이 찾는 영국 국민상담소에서 15년간 1500명, 1만 5천 시간 이상을 베테랑 심리치료사? 선생님! 처음 네. 저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키키 씨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딱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아, 진짜 많은데 첫 번째로 관계의 어려움이랄까? 그게 남편이랑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없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친구 같고 너무 친했고.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의무가 더해지다 보니까 재성이 안 차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만 해도 네. 애가 늦게 일어났으니까 증언을 빨리 해야 된다. 네. 남편은 차를 한 잔 들고 소파에 앉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네.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되게 답답하고 왜 내만 같지 않을까? 나처럼 빠릿빠릿하게 해줘야 되는데 원망감이 들었죠. 참 재미나게 억울함도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잖아요. 아침에 네. 빨리 등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다. 그 상황을 해석할 때 내 맘 같지 않다.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준다. 나만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또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전 표현했어요. 오빠 지금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 왜냐면 그 전까지 저는 약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밥을 차려주고 밥도 옆에서 같이 먹여주고 근데 그동안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온 거예요. 일단 저는 공공의 책임인 아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인풋을 하고 있는데 나만 하고 있네라는 생각 계속 있었고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지금 내가 밥도 먹이고 했는데 지금 차까지 그렇게 느긋하게 마시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약 타고 빨리 먹이고 양치시키고 빨리 가야지. 인스트럭션을 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푸쉬를 딱 하죠. 오빠가 계속 이렇게 느긋하면은 나는 되게 답답하다니까?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발단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제 기준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좀 눈치껏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남편과 똑같이 느긋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별일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의 차이. 저의 기준에서는 우린 같은 팀이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저랑 어떻게 보면은 그걸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는데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게으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건 이 그림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행동들에서도 좀 자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삶의 규칙이랄까? 그런 게 있어 보여요. 네.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응당 이것은 이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념이라고 해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네.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 키키 씨는 나는 항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 약속은 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근데 안 지킬 때 되게 많거든요. 그때 이제 엄청나게 다운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죠. 맞아요. 삶의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몰아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건 어때요?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할 때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인지행동 심리치료에서는 이렇게 봐요. 아주 구체적인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탁 단면을 잘라요.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남편과의 일화.
딱 잘라서 그걸 현미경으로 오늘 아침 물에 뜨끈뜨끈하게 그래서 단면으로 딱 봐요. 네. 그 내 생각의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파고드는 거죠.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맞아. 그런 상황인데 남편은 앉아 있어. 네. 내 눈에는 빈둥빈둥. 네. 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항상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약간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고 네.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그 떳떳하지 못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들이 남편한테도 가는 거죠. 그렇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요. 그냥 앉아있는 그 5초가 네.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누구나 삶의 규칙이 있어요. 아, 그리고 신념이 있어요. 애초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좀 경직됐느냐 아니면 네. 좀 야들야들하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직성이 어떤 문제를 키울 수 있지 적당하면 괜찮아. 약속 지키는 거 좋죠. 예, 최선 다하는 거 얼마나 멋져요. 네. 좋죠. 그런데 이런 면도 있어요. 항상 발전해야 된다. 항상 성취해야 된다. 네. 약간 정체되거나 내가 계획한 어떤 목표대로 되지 못하면 상당히 조바심을 느끼고 네. 자신에게 화가 나고 또 타인에게도 화가 나고 이렇게 네. 된 거죠. 맞아요. 그런 경향이 정말 짙게 깔려 있고 오랫동안 그 오히려 패턴을 이용해서 성장해왔어요. 그런 것과 바꾸기 힘들죠. 왜냐하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순풍을 탔는데 육아를 만나면 모든 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걸 기대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취에 관련된 건데 이게 어떻게 남편하고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육아는 같이 하는 공동 네. 프로젝트니까 네. 이제 키키 씨가 매니저고 남편이 부하 상사인 것처럼 빠릿빠릿하게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그럼 키키 씨는 어떤 면을 변화를 주고 싶어요? 남편이 이제 나가면서 이랬거든요. 아우 그만 좀 닥달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말이잖아요. 돌이켜보면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라는 집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육아에 관한 부부관계에서 좀 내려놓았으면 네. 좋겠다 했을 때 그 네. 모습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것 같나요? 만약에 오늘 아침이라 생각하면은 행동도 행동인데 생각에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치 내가 한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게 굴러간다라는 생각을 굳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남편이 내 덕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남편이 뭐 샤워를 하면서 자기 채비를 하고 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냥 온화하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온하게. 내가 다 하고 있다. 내가 다 총대를 메고 있다.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덜 하고 싶다. 하면 네. 다 안 하셔야 돼요. 다 하면서도 다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이걸 sitting with discomfort라고 그 불편함을 그냥 꾹 눌러 안고 갈 수 있는 거. 좀 힘들 거예요. 그 불편함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내려놨을 때 얻는 그 편안함이 더 클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알죠. 그건 행동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행동을 실천해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잖아요. 부정적인 네. 결과. 정말 집은 엉망이 되었을 거고 내 삶은 전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이 됐을 거야. 그걸 다 써봐요. 그리고 한 24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남편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일정 영역을 allocation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주고 일단 맡겨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그 불편함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것은 이 집이 엉망이 됐냐 엉망이 됐냐 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런 결과를 얼마나 내가 자기 공격을 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었나 그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막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거네요. 저를 자기가 실험 대상이 돼서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할 거는 기록을 해보려고. 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돼요. 네. 내가 만약에 빨래하고 그 동시에 설거지하면서 아이 밥 먹이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세세하게 보라는 거죠.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마음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분산될 때 스트레스가 쌓여요. 원래 한 번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동시에 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아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시간을 네. 지키는 거는 원래 잘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와 있을 때는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걸 안 잡는 게 좋죠. 그러니까 상황적 요소를 조절하는 거죠. 스트레스 아. 요소를. 와,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좀 정말 괜찮은데 네. 내가 생각을 좀 오해를 했거나 좀 편파적으로 해석을 했을 수 있다. 몸의 상황,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아, 이 악순환이 네. 트리거가 돼요. 영어로 혹시 배고프고 화가 나는 그 상황, 두 가지 네. 감정 같이 들어있는 거? 예, mixed feeling이라고 하죠. 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배고프고 화가 난다? Hangry. Hangry. 아. 구원데 몸이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되고 네. 생각도 좀 약간 화나는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모두 내 탓을 하거나 남편 탓을 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특히 육아할 때 그런 걱정들이 많죠. 아이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아 맞아요. 네. 네. 오늘 아, 아침처럼 네. 약간 불미스러운 걸 보였어요. 아, 아이 정서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힐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혹은 아 엄마 아빠의 관계는 이런 거야 라고 각인을 시킬 것 같은 거죠. 이런 어떤 장면들이 되게 강하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엄마 아빠 대화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막 환기를 시킨다든지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이제 본인이 긴장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죠. 이제 이게 그런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게 그게 계속 이어진 건가요? 그런 반응이? 그런 반응들이 쉽지 않게 이어져요. 근데 깔깔깔 웃을 때도 웃고 있는데도 멈추라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한테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건가? 부모 둘이 얘기하는 게 싫어서? 일단 물어보면 되죠. 근데 또 물어보는 행위가 확인 사살이 될까 봐 좀 약간 망설여지기도 해요. 지레짐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렇지 않을까? 얘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정답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맞죠. 네. 그러면 물어봐야겠네요. 단순하게. 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선생님. 어떻게 책임감이 큰 것 같아요. 아, 책임감인지 뭔지. 결국에는 인생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오히려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자꾸 제가 지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내려놓고 싶어요.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짐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구나. 어떤 새로운 기회라기보다는 위험으로 간주했을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아. 위험도를 과대평가할수록 그리고 내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할수록 그 갭이 커져서 불안을 네. 가중시켜요. 키키 씨의 경우에는 네. 일단 자기 공격을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모습을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키키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이런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 그게 쭉 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이를 망치면 어떡하지? 예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떤 신념이 또 숨어 있냐면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자존감. 아, 그쵸, 그쵸. 예. 자존감 하니까 그게 overrated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존감이 뭐 생애에 아주 critical period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마치 자존감이 다 완성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네. 의견이에요.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생각이니까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자존감이 그때 완성돼서 짠 완성형입니다. 평생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연구 결과가 말하는 바는 자존감은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균형.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실수를 하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좀 너그럽고 좀 도닥이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이란 완성형 자체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주는 태도.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죄책감이랑 불안 두 가지 축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이 아이의 미래를 다 결정지어버리는 것처럼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아이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있을까요? 그냥 피동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고 또 유리알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상처받으면 깨져버리고 회복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부모 탓이다
이게 너무 만연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잘한다 생각했을 때 좀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부모예요. 이만하면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네. 가르쳐 주시는 게 책에도 있는 거죠. 그쵸. 네. 아이와 소통할 때 거절하는 법. 네. 선을 그어주는 법. 기대를 조절하는 법. 비판이나 비난을 대하는 법. 네. 이런 응용 테크닉도 다 같이 나와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완전 진짜 힐링하고 하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심리 치료사를 만났다. 용기를 내서 내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 마음에 길이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의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 느낌? 머리를 정말 딱 한 대 맞은 것 같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받은 처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지켜봐라. 요거 한 줄인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관찰을 먼저 시작하고 네.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 완벽하지 않아도 자기 공격을 하지 않는 능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콘텐츠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진짜 내담자가 되어버렸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공짜예요. 선생님, 제발요? 키키씨는 공짜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책만 사면 됩니다. 넣었어. 왔어? 꿈이었어? 밥은 어떡할까? 저녁 7시 당연히 먹... 당연히 시간 정해서 먹어. 그래. 아니야. 당연히 어때야 된다는 거는 없잖아. 오빠가 먹고 싶을 때 반찬만 꺼내서 먹을까? 그래도 돼? 나 좀 오빠 간불... 아니... 나 좀... 편해져 보려고.